그러니까 합치니까 선교 방편 시현 생상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현,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치로서 사상을 알다. 그 이치는 뭡니까? 이판이고 사상은 현상이라. 이치는 바깥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 나올 수는 없고 뭘 어제야 나옵니까? 사판을 어제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 하나 딱 들고 만 원, 이게 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치는 만 원에 그냥 무게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어때요? 만 원짜리 세종대왕 그려야 돼요, 그죠? 세종대왕이 불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절에 오면 시주할 때뭔돈 줘야 돼요? 시퍼런 거예요. 율곡 선생은 5천 원짜리 아니에요. 에이? 태계 선생도 5천 원짜리 유교거든. 또 요즘 또 여성 상위 시대니까 신사임당을 해야 돼. 그 우리나라 돈의 전부 공통점은 이시들이라, 이시들. 500원짜리는 이순신 장군, 이태계, 이율곡, 그다음에 세종대왕도 이시조선이라서 이시거든. 그죠? 그것도 요새 신세대로 바뀌어가지고 요즘 신사임당이 드디어 등장하면서 신씨가 새로운 돈을 이제 장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전부 이씨라. 이씨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으면 돈도 전부 이씨라. 예? 아, 김씨가 제일 많아요? 김이박이구나. 자, 이치로서 사상을 알다. 이자는 안쪽에 있는 겁니다. 이 안쪽인지 뭔지 모르지만 흔적이 없는 겁니다. 사상은 일의 조건이든지, 요게 자, 요 시간은 이고, 요 시계는 사고. 그건 확실하지 뭐. 그럼 말하는 말소리는 사고, 말을 밀어내는 힘은 뜻은 이고,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그 저기 이치로서 사상을 알기도 하지만 사상을 보면 욕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안에 뜻이 지금 화가 나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2판 4판이라 불자야 차 보살이장 여시녀 무대 일체 중생이 무성위성이며 일체 제법이 무위위성이며 일체 국토가 무상위상이며 일체 삼색 유시언설이며 일체언설이여 제법 중에 무유의처며 일체 제법이 어언설 중에 영무의처라 하나니라. 일체 중생이 성품이 없으므로 성품을 알았고 삼았고 일체법이 유입법 함이 없는 무입법으로 성품을 삼았고 일체 국토가 형상이 없으므로 모양을 삼았으며 일체 삼세가 오직 말뿐이니 그렇죠 뭐 모든 말이 여러 법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고 모든 법이 말 가운데 의지한 곳이 없다 하느니라. 그냥 말하고 살면서도 말의 신비로움이나 말의 그런 본체의 근원의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그 대고 말로 그래서 나온 대로 쳐 죽인다고 막 나오는 대로 뭐라고 해 그게 표준 말로는 씨부린다. 예. 방언이에요? 짓거린다예요? 하여튼 뭐다 알아들으면 표준 말이야. 표준적인 사람들 알아보면 다 표준 말이야. 그러게 쌍말을 하든지 고운말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 뭐참 때에 맞춰서 잘 써야 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신비로운 것이요. 그 다음에 이치와 사상이 무예하다. 그 옆에 써놓죠. 이사무예. 아, 이사불이라고 써놓죠. 불리. 2판, 4판이 절대 둘이 아니거든요. 그 쉬운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렸죠? 요즘 이제 연꽃 피는 시즌인데, 저래 연꽃을 피우는 힘, 원리, 도리가, 원리가, 진리가 안에 이치가 하나 있어요. 도리가. 그죠? 연꽃이 피는 힘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이라고 해 이. 그런데 연꽃이 흰 꽃, 빨간 꽃, 해가 아침에 저녁에 수련 뭐 낮에 이런 게 피는 시간과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모양이 크고 작고 그거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은 뭐다? 사라고 하고 시공을 초월하면은 이라고 하고. 예. 아이고 힘든다. 그런데 그 이와 사가 시공을 초월해가 있으면서도 시공의 얽매가 있는데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택시 기사 아저씨 보고 원래 얼마세요? 을류생입니다. 80이네요. 그러면은 마음의 이치는 그거는 이가 되는 것이고 승승백발 돼 가지고 있는 거는 뭐죠? 사가 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80이 되시도록 그걸 모르시는 거라. 이는 절대 늙지 않고 내가 왜 30대 40대 느껴지는지를 모르시는 거라. 30대 40대뿐만 아니에요. 마음은 없기 때문에 때 늙을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이라. 근데 몸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유생유멸이라. 그렇게 요 불생불멸하고 유생유멸하고 같이 붙어 사는 것도 신기한 일이요. 마음의 이치를 보면은 망상분별은 사가 됩니다. 전부 다 이긴 하지만 허망한 거라 이게 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마음의 분상은 본심은 어떻습니까? 무상입니다. 무념무상 절일체요. 대충 느낌 오지? 허상에 우리 매일 살기 때문에 그건 다 사상이요. 그런데 그러나 이 전부 망상심이 전부 어디로 붙어서 나오겠어요? 진심으로 붙어 나왔죠. 능경에 보면 나오죠. 삼재구심의 심분류라. 과거, 현재, 미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삼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심 이 마음을 찾아봐라. 심분류다. 그 본래 진심은 심분류다. 있지 않다. 없다. 심분류고로 본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본래 마음을 의지해서 파생되어가 나오는 심분류고로 망 원무라. 망상분별심도 없다. 아니 마음이 본래 무일물로 없는데 망상이 붙어 살 곳이 없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진심에다가 무명이 덮쳐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파생돼서 나온 건데 이 진심이 똥 꺼져버리고 나면은 망상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망원무. 그러니까 망심 묻혀 망상심이 사라진 그 자리가 탐진치 다 사라진 그 자리가 망심 묻혀가 즉 보리다. 그 자리가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다. 그래서 생사와 저기 나오는 열반이 제가 이것도 한 3시간 4시간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생멸의 무게나 정멸의 무게가 아무리 다려봐도 0g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인데 진공도 0g 묘유도 0g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 이뭣고 신기하잖아요. 0g인데 천차만별을 다 포용하고 있으니까 공간 저장하는 게 제로 섹터에 다 저장된다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제로 섹터죠. 확실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이걸 뽑아내는 이건 말라식 같으면 제가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거는 헤더 섹터 같아. 헤더 섹터 제 1번지라고 하는 거. 헤더 섹터가 날아가 버리면은 이 바깥으로 저기 의식이 안 나와요. 못 나와. 의식 불명이라고. 제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를 만지다 헤더 섹터 제일 1번지 딱 날려버리고 나면 그 하드가 꽝 돼 버리거든. 근데 그 안에 그 다시 그것만 복구만 하면 또 아래아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다 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복구만 되면 또 하드 디스크 속에 있는 거 다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나 생각할까?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유출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가 있어요. 몸으로 보면 그건 명줄이라지. 명줄, 목숨.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헛소리에 가깝기 때문에 기억할 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그 마음에 붙여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굳이 이런 헛소리 같은 걸 해야 되느냐? 하도 갈 수가 없으니까 이래라도 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프리카 책 그림책 꺼내놓고 이 아프리카 코끼리다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코끼리인가요? 그림이지. 그러나 갈 수 없으니까 뭘 가지고 설명해야 돼? 코끼리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치와 사상은 걸림이 없다. 누가 모르나?
자, 보살이 여시에 일체 법이 계실 심심하며 일체 세간 계실 공 뭐야 이 톤을 잘못 잡았네. 보살이 여시에 일체 법이 계실 심심하며 일체 세간이 계실 적정하며 일체 불법이 무소정이 가며 불법이 분리 세간법하고 세간법이 분리 불법하며 불법 세간법이 무유잡난하고 영무차별하며 요지 법계가 채성부등하여 보입삼세하니라. 예.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모두 깊고 깊음을 알며 일체 세간이 다 고요하고 세간상이 참 텅 비어가 있죠. 일체 불법이 무소정익이라. 불법이 더 함이 없고 뭐 우리 흔히 뭐랍니까? 부정 불감이라. 불법이 예, 분리 세간법하고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가르치기 위해서 굳이 세간법 불법을 나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이지만은 세간이 전부 어디서 티 나옵니까? 마음에서 티 나오고 출세간도 어디 나왔어요? 마음에서 튀어 나오고 세간법이 분리 출세간법이라 불법하며 불법과 다르지 않고 불법이 불법과 세간법이 무유잡난이라 잉불잡난 격별성이라. 아이고. 세간법이 불법과 다르지 않고 또 불법이 세간법에 섞이지 아니하며 또 차별이 없음을 이해하나니 어떻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나. 막 오늘 충분히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만 하지. 법계의 자체 성품이 평등하면은 예, 체성이 평등하면은 보입삼세라. 조금 전에 뭐라 했죠? 삼재구심의 심불류요 심불류고로 망원무요 망심무처 적보리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세간법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에 지극한 출세간법이잖아요. 그죠? 생사열반이 본 평등하다. 함경 얘기를 빌리자면 이렇게 나오죠. 그 대목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라도 가언이 아닌데 시편품에 보면은 심불망치 가급법이라 마음의 가급법의 망령되이 허망하게 집착하지 말아라. 역불탐창 미래사라.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탐착하지 말아라. 불호현재유소주라. 현재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너무 뻐기거나 쪼그라들지 말아라. 그러면은 요달 삼세 실공적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공적한 줄 다 알 것이나. 그때 삼세만 얘기해놨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삼세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세간사 출세간사를 다 합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라면 그냥 과거 이름만 과거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 모든 것이 묻혀 있듯이. 예. 여기서는 생사가 이제 곧 열반이고 뭐 열반이 곧 생사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일 1번 대목에서는 생사가 곧 열반이기 때문에 세간이 예,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아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 중요한 대목만 잡아보면은 무유 불법과 세간법이 잡대게 섞이지 않는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허공이 결코 이렇게 무너지고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양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 중간에 자 허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뭐 볼펜이 지나가든지 책이 지나가든지 이렇게 막 지나가고 뭐 빛이 지나가든지 다 지나가더라도 이 허공하고 삐다하고 이 볼펜 물건하고 비가 오늘 비 오는 날 아닙니까? 그죠? 세간법이 비라 합시다. 비.
비가 막 허공에 막 억수같이 쏟아 부었는데 허공이 젖었나요? 예? 아이 버떡 대답해서 그거 왜 또 어렵노? 예? 아 허공이 젖었는가 안 젖었는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요? 불잡난이라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아 왜 그렇게 답답하노? 참. 그러니까 체성이 평등하여 보입삼세라고 이런 것들도 어쩌보면 세관법이나 2판 4판이 전부 동일 법계예요. 동일 법계. 그렇게 막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는 전부 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서 참 한자도 이렇게 진도가 못 나갈 것 같고 대충 얼부무리면 뭐 이래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 넘어가고 그런 거죠. 우리는 뭐 책장만 넘기는 번장 이력이라 보고 오늘은 그 네 번째 단락까지 끝내고 예, 다음 주에 다섯 번째 단락합시다. 다음 주에 다섯 번째 단락하고 제가 그 녹음을 했는 걸 이렇게 쭉 들어봅니다. 한경 녹음했는 거 아이고 이게 기록을 남길 만한 거 어떤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예, 차마 들을 수 없는 게 빨리 한 날 진도 빨리 한 날 있잖아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시간을 쫓기다 하는 날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어디까지 갑시다 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들으니까 참 그거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고 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경 전체 대목에 대해서는 내년 그 학기 강의 동안에 뭐 제 알고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경 전체 39품은 이렇게 구성됐다 가는 거 1회차부터 2회차는 어떻게 3회차는 어떻게 4회차는 아주 도식적인 거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될 대목이지만은 일단 그래라도 아시는 게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한경을 한번 좀 큰 경전이니까 그렇게 한번 낱낱이 분석해서 그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고 어떤 내용이 주로고 요거는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1학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 마지막 맞죠? 예, 네, 다음 시간에 땡입니다. 또 한 두 달 쉬었으면 좋겠더만 또 한 달도 안 쉬고 또 그래 2학기 때는 좀 빡빡하고 하지만은 뭉쳐가지고 한경 전체를 이해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양해 봅시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